이곳은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 지난 5월 5일 이곳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어린이날을 맞아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를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 봉사 활동의 일환이고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계층과 지금 그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하고 만나고 올해는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과 만난 것이고요. 앞으로도 수혜 계층을 찾아가서 계속 이런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날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실과 차관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뉴스에서나 간혹 보던 장소를 실제로 보게 된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한데요. 부모들 역시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장차관님 방을 견학을 시켜서 그 아이들한테 장차 나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차관님 방과 그리고 회의실 우리나라 중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장소를 보여줌으로써 아이들한테 우리 그 정부에 대한 이해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관실과 차관실을 개방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유무형의 차별을 경험했던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로서는 국가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에 더욱 의미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신이 난 아이들이 게임에 앞서 한껏 들뜬 모습인데요. 임종룡 차관님의 인사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게임 생각에 몸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양이네요. 이어진 보물찾기 게임. 당사의 호루라기 소리에 아이들은 보물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흩어지고 맙니다. 아이들이 보물을 찾느라 분주한 시간. 한켠엔 음료수가 눈에 띄는데요.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본인만 알고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물찾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어진 OX 퀴즈. O와 X 사이를 오가는 아이들의 표정이 그야말로 알쏭달쏭한데요. 정답이 발표될 때마다 엇갈리는 승패. 떨어진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겨주려고 이제는 엄마 아빠들이 나섰는데요. 훌라후프를 요리조리 돌리며 박수까지 치려니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수많은 엄마들을 제치고 아빠 참가자 2단 훌라후프까지 성공! 훌라후프 왕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후에도 다채로운 게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공을 빨리 굴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다가 과당 넘어진 꼬마에 점점 낮아지는 림보 게임 때문에 등장하는 요상한 자세들까지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연이어 연출되고 참가한 아이와 어른들 모두 한바탕 웃게 되는데요. 기념 촬영 후 선물을 한 꾸러미 받아든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난 모양인데요. 점심시간에 정부청사에서 먹는 돈가스는 또 왜 이리 맛있는지 아이들도 부모도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더욱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오늘 행사가 정말 뜻깊은 이유는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행사에 드는 비용 역시 직원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휴일을 반납하고 개인의 돈을 모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에서 다문화 가정을 먼저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사회에서 차별받던 그들이기에 오늘 행사가 더욱 고마울 수밖에 없는데요.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제일 감사해요. 여러 번 행사 있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고요. 또 가족이 같이랑 애들이랑 너무 행복해 보여. 엄마들이 더 행복해요. 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더불어 같이 사는 지혜와 배려를 배운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멋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